조동백 씨로 추정되는 분의 관련 서류를 찾았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뭐?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니? 안나, 잘못했습니다. 안나가 미안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아까 이상했던 거로군. 아까라고 하시면은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불렀네. 혹시 김준 국장님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 불러서 상처를 주신 겁니까? 뭐라, 상처라니? 아버지를 찾았지만 김준 국장님은 우리가 찾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엄마랑 전 그 사람 있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우리 어머니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녀석 말만 이렇게 하지 늘 아버지 곁을 맴돈다고요. 이 녀석 말 믿을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뭐야? 둘 다 고맙다. 어른들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세화야. 아니, 세화라니? 아는 사이였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나가겠습니다. 아는 분이었어? 아는 사이긴요. 아버님 일 때문에 알게 된 것뿐이에요. 제 동생 시댁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두 분은 어쩐 일이세요? 왜 같이 계세요? 그게 호텔 앞에서 내 차에 부딪힐 뻔했어. 두 분 말씀 끝나셨으면 일어나세요,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난 여기 안나 씨하고 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늦었어요. 할아버지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자네 호텔은 왜 그만두었나? 여러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 열심히 하면서 엄마랑 둘이서 한국에서 살 겁니다. 엄마도 저도 한국 좋아합니다. 누구 맘대로? 엄마랑 저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엄마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27년 동안 기다린 죄밖에는. 죄송합니다. 빨리 엄마를 찾으러 가야 돼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저 자식 말 사실 아닙니다. 말은 저렇게 하면서 맨날 아버지 주위를 빙빙 돈다니까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고요. 알았다. 너도 그만 나가보거라. 이 동네 살아요? 예, 봉희 가족하고 함께 삽니다. 봉희 가족은 착합니다. 그래요? 김준 국장과의 일은 참 마음이 안 좋지만은 잘 견뎌내리라 믿어요. 안나에게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그만 들어가세요. 엄마! 아줌마! 동희야! 봉희!
엄마 어디 봐. 괜찮아? 이 할머니가 데려다 주셨어. 안나한테 친절하셨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또 만나네요. 나나 씨하고. 아, 일일이 대답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아줌마, 우리도 가요. 가요, 동현 씨. 안녕히 가세요. 조동백 씨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조동백 씨 어릴 때 사진 여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조동백 씨 같이 태풍에 휩쓸려 갔다면 찾기 힘듭니다. 생존 여부가 의심되죠. 예, 뭐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죠. 한마디로 조동백이 조동백이 아닐 수도 있죠. 두 어르신은 이미 DNA 대조검사 받으셨다고 했죠? 예. 조동백 씨도 그러면은 일이 좀 쉬워질 수도 있는데. 참, 그때 당시 장애아들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아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어쨌든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서 좀 찾아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나 씨. 안나 씨 괜찮아요?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동희 삼촌. 아, 나 정말. 안나 씨 나한테 아재라니 같은 거 알아요? 아니, 보인다 싶으면 없어지고 잡았다 싶으면 또 빠져나가고. 아, 내 애간장이 타서 죽겠단 말이에요. 아지랑? 안나는 아지랑 모릅니다. 동희 알아? 어? 아니, 아니. 봄에 햇빛이 강하면 공기가 아른아른 움직이는데요. 그걸 한국에선 아지랑이라 불러요, 안나 아줌마. 아. 야, 이거 진짜 누구 딸인지 참 진짜 똑똑하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빠 신발이나 좀 신어. 아이, 그래, 그래. 아이, 그래. 고맙다, 선이야. 그나저나 안나지만 피곤하실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네, 그러면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 예, 그럼 같이. 미안해, 동희야. 회장님이 동희 휴대폰에 전화했는데 안나가 받았어. 그랬더니 호텔로 오라고. 회장 할아버지 진짜 무서웠어. 다른 말씀은?